안녕하세요. 네. 야,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많이 와주셨네요. 네, 와, 좋아요. 네. 자,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와, 저런 직업이 있었어? 오, 저 직업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신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자, 오늘 이 진로 코칭 어시스턴트 대도서관이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J 니즈, 즐겨보는 드라마 요즘 있습니까? 저 요새 범죄 수사물 같은 거 많이 봐요. 네. 크리미널 마인드 아니면은 뭐 네. 시그널 이런 거. 아 그런 거. 네. 얼굴이 범죄형이라서 그런 거 많이. 그런 거 아니죠. 네. 아마도 범죄 심리 수사 드라마는 이 직업에 대한 매력 때문에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의 수사를 참여하신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실제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된 분의 과거를 낱낱이 캐고야 하는 시간. 프로파일러 배상은 그는 누구인가? 2005년 경찰청 범죄분석 1기 프로파일러 특채. 당시만 해도 국내에는 체계적인 프로파일러 양성 과정이 갖춰지지 않아 무지막지하게 고생한 프로파일러의 대부. 근데 이 대부께서는 경찰대 출신, 경찰학 전공이 아니십니다.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요. 큰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혈액, 소변, 체액 등을 분석해서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그 직업으로 탄탄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중 뜻하지 않은 동료의 사고와 그로 인한 사회의 부조리를 접하게 되고 방황의 세월을 보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우연찮게 문화인류학 교수님을 만나 대학원 조교 생활을 하며 교수님을 도와 연구활동을 진행하다 본격적으로 다시 사회학을 전공. 야, 전공 분야가 정말 엄청나시네요. 네. 당시 범죄분석 스터디 모임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알게 된 교수님 등을 통해 프로파일러 특채 지원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냉큼 지원을 한 결과 2005년 경장 특채로 합격, 국내 1호 프로파일러로 활동하게 됐는데요. 그 후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범 점남규 사건 분석,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분석, 관악 연쇄방화 사건 분석, 금천 발발이 사건, 금천 발발이 사건 및 마포 신수동 발벌이 사건 등 수많은 범죄 수사에 참여! 현재 프로파일링을 넘어 프로파일러 양성을 위한 교육과 방송 등 체계적인 범죄 심리 분석 수사 시스템을 구축 위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그 분야가 있는 거죠, 맡고 있는. 그냥 단순 강도를 프로파일링 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저희들은 주로 세 가지. 네. 연쇄방화범, 연쇄살인범, 여성범죄자라고 하는 것만 다릅니다. 근데 그 연쇄성이 왜 생기냐면 심리적 이상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여러분 많이 아시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다루는 사람들이 프로파일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흔히 CSI라고 그러잖아요. 과학수사대. 과학수사대랑 그럼 좀 약간 겹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구분되는 점은 그겁니다. 네.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물적 증거. 네. 그러니까 DNA라든가 지문 같은 것이 있고 물적 증거는 CSI. 네. 즉 말하자면 과학수사대. 네. 저희는 행동 증거, 피해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지, 이렇게 쓰러져 있는지, 입을 벌리고 있는지, 아니면 눈을 감고 있는지, 네. 왜 그럴까? 저희들은 행동 과학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네, 오, 경찰대를 나오셨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로파일러가 되셨잖아요. 이 프로파일러를 채용할 때도 최소 학력 기준만 있으면 그 다음은 구슬로 걸러내면 되니까. 아, 구슬 굉장히 시험이요? 어려운 시험이죠. 구슬 시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어떤 범죄 현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슬해봐라 이런 식인가요? 해석하고 네. 그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해라고 합니다. 실제 사건을 모델로 쓰나요? 예, 예, 예. 와 이거 참 힘들. 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범죄 심리학과나 이런 걸 할 필요는 없고 심리학 전공이라든가 사회학 전공 같은 경우 아니면 자연과학 같은 경우. 굉장히 프로파일러는 자연과학적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장을 실제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아, 궁금한데 이렇게 혹시 이렇게 우리 방청객분들을 보시고서 뭐 그런 느껴지는 게 있나요? 이 사람은 범죄형이다 라든지. 네. 제가 저기 들어올 때 네. 한 번, 두세 번 스캔을 했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 프로파일러들이 직업병입니다. 이게 딱 네. 보면은 네. 혹시 그 방송 중에 칼을 들고 쫓아오지 않을까 이런 아. 농담삼아. 근데 이제 심리적 이상 특이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네. 항상 그
관찰을 많이 합니다. 아... 얼마 전에 이제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이 네, 기억나시겠지만 네, 그 성범죄자들을 잡을 때는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강남역 8번 출구에 CCTV가 있는데 그 CCTV를 이렇게 몇 시간이고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이요? 네. 왜냐면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남역이 성범죄가 제일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몰카범도 제일 많고. 네. 그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행동이 다릅니다. 성범죄자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가... 아, 왜냐면 저도 지나가다가 한번 딱 보고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딱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범죄라는 게 목적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관심이 있으려면 그걸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평가하는 시간이 일정도 걸리겠죠. 특정한 신체 부위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걸리는지 아니면 빨리 전환되는지 시선이 그리고 접근도. 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접근을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CCTV 관찰하고 있으면요. 성격 이상 특이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교수님 만약에 근데 지나가다가 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번호를 따려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가능하군요. 근데 네, 그런 사람과 네, 성범죄자는 또 달라요? 네, 전혀 다릅니다. 아... 형사수사의 가장 제일 첫 번째가 주변에 있는 CCTV 가져와! 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영화 보면은 네네. 보통 그래서 그거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의 행동 특이성들을 확인하는 작업들 네,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그러면 교수님께서 혹시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데 가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행동 분석을 계속 하고 계시나요? 저 사람 저거 그러니까 이제 저거 굉장히 피곤한 직업인데 네, 요새는 그래서 이 레이더를 많이 꺼놓습니다. 아, 옛날에는 좀 켜놓으셨군요. 레이더를 딱 키면요 상대방이 레이더 킨 걸 압니다. 왜냐하면 주시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을 관찰할 때 이쪽으로 관찰합니다. 우리 여학생이 내가 여학생을 관찰하고 있으면 저는 네, 여길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한 15도 정도의 그 이쪽 바깥에 있는 약간 48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직접 노려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행동이 네,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훈련하고 또 몸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네, 좀 피곤한 직업이죠. 그런 면에서 사람을 계속 의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범죄자의 입장에서 계속 내가 범죄자가 돼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되게 피폐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친구가 없어지죠. 아, 왜냐면 친구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제가 날 분석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네,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사회관계가 좀 줄어들고 범죄만 바라보다 보면은 네, 이제 제 얼굴 자체가 선한 인상인데 굉장히 무섭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람을 이 주시를 하게 되면 얼굴이 굳습니다. 네, 자기도 모르게. 네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불편한 부분이죠. 선한 인상은 아니시군요. 네. 농담입니다. 네. 선한 인상 아닌가요? 되게 귀여우시더라고요. 네. 자, 여기 계신 분들의 눈빛이 점점 초롱초롱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들의 잡생각! 디제이 니즈도 궁금한 거 많죠? Of course. 아, 그래요. 이렇게 된 거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How much is your 연봉? 아, 네. 그죠, 이게 아무래도 직업 관련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니즈가 또 돈도 좋아해요. 네. 이건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이고요. 네. 경찰 공무원에 따라 직급이 나눠지는데 경찰 공무원의 직급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과급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사건 같은 걸 해결했을 때 보너스라든지. 그건 없죠. 아, 그럼 그냥 공무원들은 그걸 뭐 받을 수가 없고 대신에 네, 이제 저희들은 뭐 수사비라고 해서 일정적으로 받는 건 있는데 돈 바라고는 아마 이 직업은 못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공무원이면은 좋은 직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나중에 연금도 잘 나오고. 예. 네. 디제니즈, 어떻게 뭐 답변이 됐나요? I got it, man. 아, 좋아. 날이 갈수록 발전합니다. 이제 직접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갖고 오나봐요. 고마워요, 니즈. 네. 그 직업 재밌나연? 아, 재밌. 되게 재밌습니다. 네. 왜 재밌냐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를 하루아침에 다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마치 그 이 어벤져스
예, 팀장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가끔 그런 느낌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건 보고서가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왜 연예인 누구가 성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다 알 수 있군요. 네. 이니셜만 듣고 있었던데 A군이나 뭐 B양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니셜을 실명으로 네. 상대방과 함께 네. 들어오기 때문에 아, 입이 무거워야 돼요. 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낱낱이 다 아니까 아, 뭔가 좀 이렇게 딱 아, 이 사회에 대해서 뭔가 좀 불신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도 분노와 네. 분노와 분노를 한 17번을 하죠. 아,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네.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이네요. 이 프로파일러가 네. 이 그 오줌소태가 많이 걸립니다. 오줌소태가 뭐예요? 아, 방광염. 왜냐하면 네. 그 사람이 네. 그 사람의 얘기를 4시간이건 6시간이건 계속 들어야 됩니다. 네. 끊기면은 딴 생각을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네. 계속 6시간이 들으려면은 이게 물도 먹지 말아야 되고 6시간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다. 얼굴은 웃으면서. 네. 거기에 사소한 뭔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말을 했다가도 끊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계속 듣고 그 사람의 트라우마, 네. 과거의 상처, 트리거, 방아쇠, 그 사람의 범죄의 촉발 요인, 이게 트라우마 트리거를 찾아내는 작업을 계속 들으면서 행동도 분석하고 손가락 꼼지락거리는 거, 머리 굴리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하고 네. 기억해놨다가 그걸 하는 작업들이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저희 직업이랑 좀 비슷하네요. 저도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면 시청자분들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 방광염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해에 몇 명 정도 뽑나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한 5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에요? 예예. 어떻게 보면 연쇄 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다는 뜻인가요? 왜냐면은 그런 심각한 중범죄들이 더 많아진다면 프로파일러를 더 많이 뽑을 거잖아요. 연쇄범죄자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잡기 때문에 아... 연쇄범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그 몰카범이라든가 아니면 뭐 바발맨이라든가 이런 범죄자가 자연스럽게 연쇄성 범죄자가 되는 걸 방치를 했기 때문에 연쇄범죄자가 많아졌는데 네.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걸 뿌리부터 연쇄성이 되기 전에 잡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아, 그럼 어떻게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되게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신 분들이네요. 프로파일러들이.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범죄 예방 쪽으로 많이 가겠죠. 네. 제가 또 교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건 아니지만요. 저희가 특별히 이곳에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이 어여쁜 두 여학생분이 보이시나요? 두 분 다 대학생이시거든요. 한 분은 남자친구가 있고요. 한 분은 없습니다. 그 못 찾으면 이제 전 쫓겨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문으로 쓴 옷을 입으신 네. 분 같은 경우가 계속 저를 보고 웃으셨어요. 굉장히 의심이, 의문이 들었어요. 저분이 딱 뭔가 계속 의미심장한 웃음을 하는 걸 보고선 오늘 저분이 오늘 뭐가 있겠구나라고 계속 생각하셨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저 왼쪽 분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하나 이거 귀차니즘? 네. 아 나한테 이런 걸 왜 시켜? 왜 왔지? 이런 느낌. 이런. 네. 그래서 뭐지 이건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어갔고요. 디즈니즈. 네,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하얀 옷 입으신 분이 이성 친구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아, 네. 네. 오히려 검은 옷 입으신 분은 네. 이성 친구보다는 동성 친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그냥 느낌? 아 느낌? 마음껏 질문하시죠. 몇 년 사귀셨어요? 한 2년 정도 사귀었어요. 잘해줘요? 아니요. 못해줘요. 못해줘요. 우리 왼쪽 분,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잘 피해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이 차이는 얼마나 나요? 한 살이요. 된 것 같아요. 아, 벌써요? 네, 네. 아, 벌써요? 이렇게, 네. 이렇게만 질문했는데요? 우리 저기 오른쪽 분 같은 경우는 눈의 위치라든가 네. 그 발언이 나오는 그 속도 팍 치고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차이를 조금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왼쪽에 계신 분이 이성 친구가 있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성 친구가 없을 것 같다. 예, 예 그렇 네. 같다. 이성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아, 혹시 없을 수도 있어요, 왼쪽 도. 우리 왼쪽 분, 당신은 이성 친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재미로 한 거니까. 네. 저도 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 왜냐면은 좀 사람이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남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좀 신기하고 흥미롭네요. 그래서 이 대도서관이 배성훈 교수님과 함께 과거 사건의 프로파일링 과정을 살짝 직접 공부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발발이 사건. 한 명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수차례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일컬음.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약 1년 동안 연약한 부녀자들을 상대로 무려 19차례의 강도 강간을 저지른 사건이 벌어졌다. 일명 땡땡 발발이 사건.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만 7명이며 그중 2명은 초등학생이었다. 이러한 대담하고 잔인한 사건을 예방하고자 범죄 프로파일링에 나섰다. 자,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런 공간에서 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렇죠. 혹은 좀 범죄자의 좀 심리를 좀 알고 싶어서 좀 교수님과 함께 이런 곳으로 나왔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스풀들, 이런 데에 막 범죄자가 숨어 있다가 딱 나오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쉽게 숨을 수는 있지만은 여기서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 걸리는 거죠. 그렇죠. 탁 튀는 거죠. 네. 이상한 사람이. 이상하죠. 저 사람 저기 왜 숨어 있지? 그렇죠.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오히려 그럼 위험한 공간이 있을까요? 여기 근처에? 여기 딱 앞에 보이네요. 여기서는 좀 우리가 보기에는 네. 이제 작은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 범죄자 입장에서는 여기 싹 안에 숨어 있으면 사람들을 쉽게 뭐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쉽게 은폐할 수 있는 저런 공간들이 사실은 위험한 공간이라고. 오히려 이게 안전을 위해서라든지 혹은 경계를 위해서 쌓아놓은 담들이 오히려 범죄의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보통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것을 투명한 것으로 바꾸거나 네. 아니면 철망 같은 걸로 바꿔갖고 안이 들여다 보이게끔 네. 이렇게 만들죠. 범죄자들의 좀 심리가 좀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범죄 현장을 좀 이렇게 모색하는지? 저 대상지 설정할 때 네. 표고. 그러니까 표고라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높낮이. 그렇죠. 네. 2차원과 3차원적으로 쉽게 숨을 수 있는 곳. 그럼 범죄자들이 이렇게 평지에서 도망가면 도망가면 저쪽에 있으니까 그냥 야 저 도망간다 이게 아니라 이게 표고가 있으니까 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싹 빠져버리면 이제 못 찾게 되는 거군요. 예, 사실 요 공간 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예. 딱 꼭지점이 딱 튀어나와 있죠. 네네. 근데 이쪽으로 잘 보세요. 네. 여기에 들어가서 거기 계시면은 네. 여기 이렇게 보이세요? 아니 안 보여요. 은폐 공간이 딱 나오죠. 아, 네,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이런 거. 흔히 볼 수 있는 골목 곳곳에 범행이 일어날 만한 장소가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또 어떤 장소가 범죄자의 표적이 될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떨려. 저기 2층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저 이게 힘들 것 같은데 한 10초면 돼요. 10초. 10초면 올라간다고요? 예. 네. 아 진짜요? 예. 네. 와 전문 범죄자들은 네. 이걸 10초면 올라가나요? 네. 와. 방범창 같은 경우는 1층보다는 사실은 2층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2층에 방범창을 한 집이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네, 한 군데도 없어요. 네. 이런. 어서 방범창을 설치해 주세요. 역시나 이곳에도. 범죄자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당신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럼 어디서 범죄 대상을 물색을 하나요? 보통 이제 가장 많은 경우는 뭐 도서관 같은 경우. 도서관이요? 예. 요즘 도서관에는 뭐 네. 취준생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중생도 있고, 네. 뭐 여고생도 있고, 그러니까 대학생도 있고, 그렇죠 네. 있을 수 있으니까 주부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보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네. 그러니까 그게 흔히 말하는 공공도서관이에요. 공공도서관. 몰래 듣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카페나 뭐 술집 같은 데서 막 친구들이랑 떠들면서 야 나 내일 뭐 우리 어머니 뭐 내일 어디지 가 나 이제 혼자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위험한 거군요. 그렇죠. 사실은 많이 위험하죠. 네, 와. 큰 소리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말하지 마세요. 범죄자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SNS 같은 것도 많은데 그런 게 또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나요? 보통 그런 소아 성범죄자들의 그 네. 잡아놓고 파일을 뒤져보면 수십만 장의 그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의 사진들이 네. 사람대로 착착착 있습니다. 와, 그러다가 만약에
목표 설정이 가능해지면 범죄까지도 그렇죠.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군요. 거기에 주소가 찍히거나 아니면은 뭐 아파트 이름이 찍히거나 동호수가 찍힌 게 사진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런 걸 보이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범죄자들이 딱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꼭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맞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 어느 장소에 잘 다니는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SNS 사진 절대 올리면 안 되겠죠? 자, 교수님 오늘 제가 상식이 진짜 파괴되는 걸 느꼈어요. 이런 담장들이 범죄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효과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쇠창살, 보안창도 2층에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범죄자들이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카페 등에서 철저하게 얘기를 들은 다음에 계획해서 돌아온다는 거, 이런 것도 정말 놀랬거든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범죄에 대한 상식들을 이제 상식과 다른 형태를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상식을 파괴해서 범죄자 입장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직업군이 프로파일러가 된다고 하셨는데, 화학과를 나오셨는데 화학과와 관련된 정보를 실제 프로파일 하실 때 써먹어보신 적이 있는지? 라고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어떤 현장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체 냄새도 아니었고 화학약품 냄새도 아니었는데 이상한 냄새가 조금씩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요즘은 이제 그 냄새 포집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가 있어요. 네. 그게 원래는 가스 크레마토그래피 기계가 응용된 건데요. 그거를 이제 그 냄새가 무슨 냄새냐면 그 사람의 발냄새였어요, 발냄새. 아, 발냄새? 네. 발냄새를 갖고 네. 찾아요? 사람마다 발냄새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신발 속에 있는 그 흔히 말하는 그 균이 변종이 다른 거죠. 그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지문 같네요? 지문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와, 네. 그래서 신기하다. 특이하게 또 입냄새도 다릅니다. 아, 그래요? 사람마다 입냄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프로필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거기 간 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다른 전공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화학과를 나오셨으니까. 그렇죠. 수사를 하다가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나요? 제일 곤란한 거는 그런 겁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실제가 10건이 발생하면 실제로 한두 건 정도밖에 신고가 안 됩니다. 아, 정말요? 예. 신고를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신고를 하게 되면은 진술을 해야 되고 진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재판에서 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아... 자기 신분이 노출될 수가 있어갖고 그러면은 그 연쇄성 성범죄자가 그 어떤 특정한 공간에 분명히 존재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도 피해자들의 진술을 못 받으면은 이 사람을 기소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이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막 되게 답답한 거군요. 우리나라의 성범죄를 해결하는데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지금 연쇄 살인보다는 연쇄 그 성범죄자들이 더 많을 확률이 더 있겠군요. 실제로 사건 처리하는 것도 그게 한 30~40배 더 훨씬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성범죄율이 5자 안에 드러난 나라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그 전쟁과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실제로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 뭐 혹시 뭐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이제 성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적 격차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임금 차이가 우리는 100-60 정도거든요. 네. 직장에서도 이 격차 크기 때문에 여직원을 동료가 아니라 그 성적인 대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남녀 격차, 임금 격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맞춰가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군요. 네. 또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직업 몇 살까지 할 수 있나요? 공무원 퇴직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공무원직 끝난 다음에도 경찰서의 수사관들이 굉장히 많은 자문을 요구합니다. 아, 컨설턴트처럼 할 수 있군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경험이라는 것을 일선 형사들은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굉장히 자문도 많이 해줘야 되고 절대 그 적적한 노년 생활은 되질 수가 없습니다. 아. 엄청 바쁘실 겁니다. 계속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죠. 네.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혹시 시체를 많이 보게 되나요? 하루에도 뭐 열몇 곳씩 보고 그렇습니다. 계속 가서 그 부검하는 거 봅니다. 아이고. 왜냐면 왜 피해 시체에 칼자국이 나 있으며 뭐 상은 있는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해야지 그 범인이 어떤 방식으로 찔렀는가 어떤 방식으로 범행했는가의 부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저희들은 필수입니다. 필수. 아, 그럼 그걸 다 직접 이렇게 보시면서 관찰을 하고 심리 분석을 해야 되는 거네요.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네. 아니면 이게 실제로 뭐 다른 방식으로 했는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걸 보고서로 받는 거 하고 내가 가서 봐서 확인하는 건 전혀 천지 차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의 억울한 걸 꼭 밝혀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앞서게 되면은 그렇게 그런 생각이 안 드네요. 무서움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분노가 아. 그게 프로파일러의 힘인 거예요. 네. 정말 감사하게 여깁니다.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정해진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지만은 네. 시체가 발견되는 시간은 보통 새벽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잘 때도 튀어나가야 되고 왜냐면 가장 먼저 가서 현장을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과학수사대가 와서 증거를 보면은 망가집니다, 현장이. 아, 그러니까 망가지기 전에 진짜 빨리 쫓아가서 현장을 딱 보고 현장의 스케치를 머릿속에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일할 때도 그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 직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직업을 많이 하셔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 이제 좀 포장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이런 생생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목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보여줘서 좀 걱정이 돼요. 휴가도 있으신 거죠? 휴가는 있는데 그 휴가지에서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 직업을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네. 저는 꼭 추천합니다. 네. 물론 저한테 지난달에도 한 열 몇 명씩 이렇게 이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다고 메일이 오지만 아. 다 혼내서 내쫓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 근데 그중에서 한 10% 정도는 그래도 하겠다고 와요. 네. 그러면 진짜 가르쳐주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만큼 보람 있는 직업은 없어요. 네. 돈은 못 벌어요. 근데 보람 있는 직업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 대도서관 잡쇼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제가 만났던 분들이 전화기 안에 몇 분 정도 있는지 아세요? 13,038명이 있어요. 한 명의 영업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제가 경험한 거 아니면 설명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신동일이라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 그 주식을 사겠어. 야. 고객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작은 약속을 못 지키면요. 내가 왜 버려지는지 이유도 모르는 채 버려지는 거예요.